알아서 있어. 어, 이거 말해도 되나? 안 되죠. 아, 뭐. 이 사람 뭐게? 떠보기. 이 사람 뭐게? 모르겠다. 근데 난 좀 약간, 난 좀 슬픈 거 같아. 진짜? 왜 자꾸 슬프지? 못 잊어서? 아니, 내가 못 잊어서 슬픈 게 아니라 걔가 약간 힘들까 봐. 왜냐면 이 사이에 아이가 껴있기 때문이지. 민기 씨. 민기 씨겠다? 어, 진짜. 어, 적응. 그래서 이 앞에 민기 씨의 피곤한 모습이.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니까, 저 주제 넘게 걱정된다니까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그 뭔가. 마음이 쓰이는 거. 응, 마음이 쓰여. 걱정돼. 저보다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상처 받아도 되는데 걔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자존심 부리고 싶고 왜 이렇게 밉지? 미치겠네 진짜. 뭐 적응 못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눈에만 보였을 거라 생각하고 그 진짜 그래 보였고 사람이 막 되게 깊어서 사전 만남에서도 뭐라 했냐면 내가 나가자고 했지만 너는 걱정이 안 된다 이랬는데 나는 나가자 해서 나갔는데 그는 나한테 나가자고 해놓고 왜 그러고 있는가. 오! 아니 아니야, 이거 교사 편집이에요. 아, 괜찮지? 와, 놀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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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놀래라. 정말. 야, 환승이. 아, 정말로 깜짝 놀랐잖아. 진짜 놀랬잖아요. 아, 왜 이래? 야, 환승이는 원데이 투데이 아니? 진짜? 아, 너무 놀랬어. 잠깐만, 교차 아니지? 와. 아, 짜증나. 근데. 와, 미쳤나봐. 미친 거 아니야? 하차 어쩌죠? 그래, 둘이 학생이니까. 아니, 하차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차는 그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아, 이래서 내가 공이 안 민기 씨가 아니라고요? 테이? 왜 여기서 학생이, 테이가? 학생이 왜? 아니시고. 왜 테인데? 왜 여기서 테이 씨가 나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아 진짜 여기서 왜? 말이 안 되는데. 지현 씨 엑스 테이 씨한테 계속 문자 안 보냈어요. 그게, 괜찮으세요?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나 한 번도 못 맞췄어. 나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이네. 그러면 그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 형 죄송하다 그러죠 뭐. 죄송하다 그러죠 뭐. 그럼 아니면 차라리 저를 모자이크를 해주시고 아니면 차라리 저를 없애주세요. 그냥 블러 처리. 네. 블러 처리. 블러 처리를 해주시고 쌈디는 하차하고 정기석으로 나오세요. 그럼 그래도 돼요.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정기석으로 나오세요. 기속해야 합니다. 이제 기속실로 갈게요 우리도. 태희 씨 계속 보자 보자 이거 손 볼게요. 이거 손태를 계속 이거 봐야지. 꺼주셨는데? 어. 안녕. 이렇게 늦게 오. 아. 타투가 많아져. 다 언제 했대? 이제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되게 민망하다. 진짜 너무 민망하다. 잘 지냈니? 와. 눈을 못 마주치겠네. 이렇게 보게 되었네요.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아예 못 볼 사람처럼 지내진 않았잖아. 그치. 그거 그때 기억나? 길가다가 한 번. 그지. 한남동이었나? 한남동. 지나갔는데 그냥 눈웃음만 했지 않나? 근데 그러고 나서 딱히 서로 연락 이런 건 안 했잖아. 뭔가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반갑긴 하더라. 이거 하자고 할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왜 나한테 하자고 했어? 아니 왜 하필? 너가 제일 편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때 친구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이 테이블에 있어서 눈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되니까 모르다가 이제 그걸 이제 싹 벗었는데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사귀자고 얘기도 안 하고 엄청 매일 같이 보고 막 뭐 그러다가 사귀게 돼서 제가 하나에 빠지면 잘 못 나와요. 근데 그 하나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그 한 번이 지연이한테서 느껴져서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혼자 손주까지 보게 된 약간 그런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노래 향이 같았고 취향도 잘 맞고 잘 맞는다기보다 거의 똑같았어요. 되게 대학교 새내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투팍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데 오빠가 되게 귀여워해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를 좋아하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와 육회를 좋아하고 투팍의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투팍, 투팍. 근데 투팍 살아 있었을 때 살아 이제 살아 계셨어요. 투팍 그러면 나이가 스포되니까 말하면 아 맞네. 아 뭐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 세상에 있구나. 이런 친구가 있구나 세상에. 근데 카페는 거기 엄청 많이 갔어요. 제가 걔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엄청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거기 바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고 가끔 강아지도 진짜 많이 오고 거기서 책 읽고 이랬어요. 그냥 맨날 그 카페에 항상 있으니까 뭔가 그냥 부지런한 모습도 좋았고 그냥 앞에서 일하고 뭐 오늘 먹어볼래? 약간 이러고 근데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그때 막힘이 없었어요. 서로 데이트를 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기억을 계속 더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난 되게 집돌인데 너는 좀 약간 돌아다니 그지 그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돌아보게 되긴 하더라. 그래서 성격이 엄청 달라요. 저는 엄청 외향적인데 태희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고 극과 극이 진짜 극과 극이에요. 취향만 맞고 성격은 잘 안 맞지 하다가 이제 한 번 진짜 크게 싸웠는데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늦었어요. 그때가 헤어진 계기였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논다고 뭐가 남냐 맨날 이렇게 노는 게 진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가 맞냐 그리고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래도 돼 근데 나는 아니야 나 지금 급해 약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헤어졌어요. 되게 오래 만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일 수도 있겠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제 기복에 제가 지친 거죠.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배려를 안 한 것 같은 기분? 너한테 이제 했던 말이라든지 그때 몰랐는데 다시 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뭔가 엄청 일상에 되게 스며들어 있었어.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 그냥 소소하게 오빠랑 노는 게 더 재밌었어. 재밌었어. 되게 사랑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력 자체에 좀 빠져서 그냥 거기 빠져 있던 거죠, 계속. 안녕하세요. 채씨 제일 신경 쓰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약간 행동 패턴?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신경 쓰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요? 예쁜 사람이에요. 떡볶이 해드릴까요? 맛있겠다.
완전 짱이다. 그리고 아니 근데 맵틸이어가지고 맨날 간장떡볶이 간장떡볶이 했어요. 근데 안 해줬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막 하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네. 전 절대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존심이 거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베이셨습니까? 어떡해요? 밴드 있어요 혹시? 밴드 내 거 캐리어에 있는데. 어 이거 한번 갖다 줘요. 오케이. 네. 내가 해주고 싶었죠.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말할 수 없었어. 아직 이 말이. 태희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싸울 일이 별로 없지만 애정 표현에 서툴러 속상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로 기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진다?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댔던 게 그쵸, 무너지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항상 이래왔어요. 되게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좋아요. 그냥 이상하게 좀 그냥 삐져가지고 그 문자 보내기 싫어가지고. 아 노래 트니까 너무 편안하죠. 정우 뭐야? 끈 얘기야? 야 티 좀 내지 마. 티나 내지 마. 혹시 그런 적 없다니까? 티 엄청 나. 아, 나 또 치아. 아, 너 왜지? 나 좀 흔들리는 중? 아니야, 근데 저 미련 있냐? 없거든요? 저 미련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혜인님, 대신 좀 챙겨줘요. 지금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잘 어울려. 너무 애틋하고 잘 어울려. 환승열을 사랑하시는 과몰입러 여러분 혹시 맞추신 분 있습니까? 와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태희 씨의 X는 지연 씨였습니다. 와. 네. 이걸 과연 몇 분이나 맞아요. 맞힐 수 있었을지 진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성 출연자분들은 채팅룸에 입장해 주세요. 아 밑에 또 있어요. 아, 데이트 상대 X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데이트 상대 X? 누구에 대한? 어, 한 명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언만 해줘야 되네. 오! 오 슬픈데? 좀 슬픈데? 나는 채팅. 질문할 사람이 없어. 나는 그랬어요.
미련이 있겠구나 생각을 바로 했었어요. 엑스를 설명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온 힘을 쏟았죠. 생각보다 섬세할 것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 자체가 엄청 길고 말을 되게 잘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태희님 같던 생각이 들었어요. 오, 태희 씨가 약간 성격이 좀 반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중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태희 씨가. 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좀 건드렸어요, 저를. 아, 원빈 씨구나 했어요. 아,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촉? 아, 촉 아닌데? 아, 촉으로 하십시다. 어떨 것 같다라고 예상은 안 하고 이 둘이 뭐 하지? 약간 이 생각은 들었어요. 뭐 할 게 진짜 없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접점이 없으니까 진짜 궁금하다.